이곳이 무엇이든 해결해준다는 해결 완방이라 들었네. 일을 맡겨도 되겠는가? 당연히 됩니다만. 아유, 저희 해결 완방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져. 돈은 달라는 대로 주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겨? 아직 안 끝난겨? 이제 다 되었다. 진정 허락을 한 것이냐? 응. 그 낭자의 정인이 되어달란 청을 허락했다고? 응. 20냥이나 준대잖아. 제 낭군을 단돈 20냥에 팔아먹다니. 단돈 20냥이라니 초가집 한 채도 살 수 있는 돈인데. 내 몸값이 고작 초가집밖에 안 되네. 눈밖에 남은 돈 안 준다고 뻗댈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와. 뭘 열심히 해? 해달라는 건 뭐든 다? 진심이냐? 그럼 진심이지. 나 진짜 가? 알겠다. 내 정인 역할에 최선을 다해보겠다. 아우, 나 왜 이렇게 늑장을 부려? 아, 와, 저 얼굴 실하냐? 아, 이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렇듯 차려 입으시니 참으로 근사하십니다. 자, 그럼 함께 가시지요. 정인 행세를 설마 밤까지?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괜히 보냈나? 아니야, 아니야. 20냥이잖아. 어? 잘 어울리네. 머리 보도 태가 나는 사람이 있긴 하지. 힘들게 새 옷 지어줬더니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오른 소매가 더 짧은 이유는 무엇이냐? 특별한 의미라도 있는 것이냐? 네가 오른팔이 더 긴 거겠지? 난 똑같이 만들었어. 그럴 리가. 이거 봐, 이거 봐. 오른팔이 더 길잖아. 발은 괜찮아? 물집 잡히진 않았어? 벌겋게 부어오르긴 했지만 견딜만하다. 오다가 뭘 먹긴 했어? 배고프지 않아? 뭐라도 좀 만들어다 줄까? 생각이 없다. 군불 때 줄까? 비가 와서 쌀쌀한 것 같은데. 솜이불이 포근하니 괜찮다. 그래? 그러면 홍심아. 어?
너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난군인 내가 사흘 동안이나 집을 떠나 있었으니 많이 그리웠을 테지.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얘기를 나누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그 마음은 알겠으나 여기서 잘 생각이 아니라면 이만 건너가는 것이 좋겠다. 아, 나도 지금 건너갈 생각이었어. 그 붙잡아도 건너갈 생각이었어. 아이 참. 잘 자. 고단할 텐데 꿀잠 자. 그 좋은 꿈 꿔.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재주는 타고났어. 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아니? 절대 아니야. 나는 자고 가라고 붙잡아도 건너올 생각이었어. 나도 되게 피곤해. 하루 종일 물통에 전화를 하고 진짜 피곤해 죽겠어. 잘 거야, 나도. 언젠 합방하자고 매달릴 땐 언제고. 이럴 거면 이분 왜 맞춘 거야? 듣자하니 저 현감이라는 작자가 내가 없는 새 수작을 부렸다던데. 수작은 무슨? 무겁겠다. 일단 지게나 내려놔. 땡볕에 고생했네. 얼굴이 벌개졌어. 땡볕 때문에 벌개진 것이 아니다. 화가 나 벌개진 것이다. 지금 질투하는 거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거라. 내가 너 아닌 다른 여인과 얼굴을 맞대고 있다면 기분이 어떻겠느냐? 난 괜찮은디? 아무렇지도 않은디? 누워봐. 누워? 왜? 햇볕에 화상 입었어. 이대로 두면 많이 따가울 거야. 눈은 감았으면 좋겠는데. 보고 싶은데 사흘이나 못 봐서. 시원하지? 이대로 조금만 있어. 눈썹이 엄청 진하다. 만져도 된다 허락한 적이 없는데. 하나. 허락도 없이 나를 만질 수 있는 유일한 여인이겠지. 아마도 네가.